왼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뒤집었더니 여전히 왼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계단처럼 보였던 이 구조물은 양쪽 높이가 같은 평면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런 현상을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착시현상의 원인은 눈이 아닌 뇌의 착각 때문인데요. 이 같은 착각현상은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에서도 발생합니다. 우리의 청각 시스템은 시각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의 신경섬유로 이루어져 있어 놀랄 만큼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착청에 관한 여러 흥미로운 연구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착청들은 이어폰을 껴야 느낄 수 있으니 꼭 이어폰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너무 귀찮으면 이렇게 핸드폰 스피커가 최대한 귀에 가깝게, 그리고 양쪽 귀의 중앙에 올 수 있게 들으면 얼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어떤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무슨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고음과 저음이 번갈아 들리지 않으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고음, 왼쪽에서 저음이 반복되는 걸로 들렸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소리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소리의 종류는 높은 음과 낮은 음 두 가지이며 각각 한 번씩 번갈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른쪽과 왼쪽에서 엇갈려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 귀에서 고음이 나올 땐 왼쪽 귀에는 저음, 오른쪽 귀에서 저음이 나올 땐 왼쪽 귀에는 고음이 나오는 건데요.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리의 조합은 오른쪽 귀의 고음과 왼쪽 귀의 저음, 두 번째 소리의 조합은 오른쪽 귀의 저음과 왼쪽 귀의 고음, 즉 고음과 저음이 좌우를 오가며 번갈아 들린다는 건 굉장히 기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착청은 우리에게 논리적 난제를 제시하는데요. 만약 우리의 귀가 한쪽 귀에 도달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쪽 귀에 도달하는 소리를 무시한다고 가정하면 음고가 다른 두 음이 교대로 제시되는 건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같은 쪽 귀에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모두 들려야 합니다. 또 청자의 주위가 양쪽 귀를 왔다 갔다 옮긴다고 가정하면 양쪽 귀에서 교대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위를 끄는 음은 고음과 저음 중 하나여야 하므로 고음이 교대로 들리거나 저음이 교대로 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런 착청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 현상은 1973년 심리학과 연구원 다이애나 도이치가 소리의 지각과 기억에 관한 연구 중 발견했는데요. 그녀는 이 기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웁니다. 바로 우리의 뇌에는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체계와 소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체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소리의 높이를 오직 한쪽 귀에서만 결정짓습니다. 양쪽 귀에 높이가 다른 소리가 들렸을 때 한쪽 귀의 소리는 무시한다는 뜻이죠. 반면 소리의 위치를 결정짓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르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고음이 들린 쪽에서 소리가 들린 것으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정말 다이애나의 이론이 맞는지 아까 들었던 착청 현상에 대입해보기 전에 이 착청에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이 착청을 다르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도 오른귀 청자와 왼귀 청자가 존재하는데요. 오른손잡이들은 좌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청각 역시 오른쪽 귀가 우세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세귀는 아까 들었던 착청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앞서 우리의 뇌는 소리의 높이를 한쪽 귀에서만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음고를 결정짓는 귀가 바로 우세귀, 즉 오른손잡이의 입장에서 오른쪽 귀인 것이죠. 이제 다이애나의 이론을 통해 이 착청 현상을 해석해보면, 오른손잡이의 경우 고음이 오른쪽 귀, 저음이 왼쪽 귀에 전달될 때 우세귀인 오른쪽 귀에 도달한 고음을 듣습니다. 또 이때 오른쪽 귀에서 고음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린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저음이 오른쪽 귀, 고음이 왼쪽 귀에 전달된 경우 우세귀인 오른쪽 귀에 저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음고는 저음으로 듣지만 왼쪽 귀에 고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왼쪽 귀에서 저음이 들리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왼쪽 귀에는 저음이 들리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음을 지각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왼손잡이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왼손잡이가 꼭 왼귀 청자는 아니지만 강한 왼손잡이, 즉 우세귀가 왼쪽 귀인 사람들은 오른귀 청자들과 정확히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음이 왼쪽 귀에, 낮은 음이 오른쪽 귀에서 교대로 들리는 착청이 나타난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소리의 종류를 구분하는 영역과 방향
방향을 구분하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조지타운 대학교의 조셉 라우셰커와 동료들은 원숭이의 뇌가 소리에 반응하는 방식에 관해 연구하는 중 1차 청각 피질의 앞쪽 벨트라 불리는 곳의 뉴런은 제시되는 소리가 무엇인지에 선택적으로 반응한 반면 뒤쪽 벨트의 뉴런은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는 이 두 영역의 뉴런들이 뇌에 서로 다른 영역으로 신호를 보내며 바로 이 두 흐름을 통해 우리의 뇌가 소리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어느 방향에서 들렸는지를 인지할 수 있다고 밝혔죠. Everybody do it. So we have Jimmy and Josh. Jimmy's at one alto and Josh is at the other. We're going to have Jimmy play the Jimmy's going to do the blue melody, right Jimmy? You're going to do it four times, then Josh will do the red melody four times and then we'll see what it sounds like when we combine them both together. Okay, audience members, please be quiet. All right, Jimmy, one, two, ready, go. Okay, good. All right, Josh, could you play the red melody four times by yourself? Ready, two, three, go. Now, listen carefully, everybody. Gentlemen, try playing them together four times through. Concentrate on your pattern, not the sound. One, two, three, and four.